8월 13일 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람다 256과 종근당 홀딩스, 국내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기업 메가존 클라우드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헬스케어 통합 리워드 플랫폼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마일리지 서비스의 확대로 고객 가치를 제고하고 건강 기능식부터 운동까지 통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자는 건강과 관련된 관심 상품과 각종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쿠폰 등을 보다 편리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플랫폼 개발은 람다 256의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를 기반으로 하며 메가존 클라우드의 블록체인 보안과 상시 무장의 운영 역량이 더해질 예정이어서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반정부 민주화 요구 시위에 따라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강화된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현지시간 12일 BTC 매니저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범죄자 색출법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 진압을 위해 당국이 메신저 앱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의 금융 중심지로 알려진 홍콩은 일찍부터 비트코인 ATM 등이 보급되는 등 다양한 암호화폐 사용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익명성의 금융 인프라는 투명성이 너무 강해 오히려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네로나 지캐시와 같은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세무 당국이 암호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하는 수입을 합법화하면서 이에 관한 과세 지침을 공개했다고 현지 시간 12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세청은 지난 7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에서는 급여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는 일반 통화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통화처럼 사용되거나 한 가지 이상의 통화 가격에 고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며 고용주는 이 부분을 공제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올해 9월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의 암호화폐와 루나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루에 상장됩니다. 테라는 상장을 계기로 탈중앙화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을 비트루와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비트루는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를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미래지향적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첫 단추로 마이닝 토큰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상장합니다. 테라는 비트루와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활용해 고수익 저출과 대출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